캄보디아의 동북부. 이 광대한 평원위에 한 왕국의 흔적이 있다. 거대한 인공저수지와 인공저수지로부터 연결된 크고 작은 해자, 그리고 1200여 개에 달하는 아름다운 석조 건축물. 사원은 모두 정교하게 돌을 다듬어 지어졌으며 각가지 신앙의 상징들이 새겨져 있다. 심지어 그들은 40m가 넘는 탑 주변에까지 거대한 인물상을 장식했다. 이는 세계 어느 문명권에서도 발견되지 않는 독창적인 방식. 하지만 이처럼 찬란한 문명을 구가했던 왕국은 어느 순간 역사에서 사라졌고 정글 깊숙한 곳 수백 년 된 나무 뿌리에 묻히고 말았다. 그러다 1860년 1월 프랑스의 박물학자 앙리 모에 의해 세상에 알려진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이것은 솔로몬의 신전에 버금가고 미켈란젤로와 같이 뛰어난 예술가가 세웠다. 해자로 둘러싸인 바티칸 시티보다 46배나 넓은 면적에 세워진 이것. 이것이 바로 지난 9세기 이래 600년 동안 번성했던 크메르 제국의 최대 걸작 앙코르와트다. 이곳은 신의 판타지입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현대의 그 어떤 예술가들의 작품보다 뛰어난 예술성을 갖고 있죠. 그러나 건설 당시는 지금과 사뭇 달랐을 것입니다. 천장은 연꽃으로 화려하게 이루어졌으며 천지를 창조한 신들의 이야기는 살아있는 듯 생생하게 빛이 났습니다. 그 길이만 해도 내면의 합이 800m에 달했죠. 명실상부한 신의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새로 등극한 왕 수리아 바르만 2세의 생각은 국정을 쇄신하기 위해 종교를 개혁하고 주신이었던 시바 대신 또 다른 힌두신 비슈누를 선택한다. 그리고는 왕궁 근처에 가장 아름답고 웅대한 사원을 건설하기로 결정한다. 그것은 힌두 사상에서 우주의 중심이자 신들이 거주한다는 메루산을 통째로 옮겨오는 일이었다. 앙코르와트. 앙코르와트의 건설은 그동안 크메르인들이 쌓아왔던 기술이 하나로 직결돼야만 가능한 일이었다. 앙코르와트의 건설은 국가의 최대 프로젝트가 됐다. 인부들은 정글칼로 나무를 잘라낸 뒤 단순한 작업 도구만을 이용 깊숙이 땅을 파야만 했다. 그들이 당시 지방공사를 어떻게 했는지 그 단서가 앙코르와트보다 약 80년 뒤에 지어진 바욘사원의 회랑 부조에 잘 묘사돼 있다. 부조에서 수많은 인부들은 서로 열을 지은 다음 기다란 나무 막대로 연신 땅을 두드린다. 이토록 땅을 다진 이유는 이곳이 정글이었고 장마철이면 물이 범람하는 늪지였기 때문이다. 때문에 10m 깊이로 파낸 다음 모래와 자갈, 진흙을 차례대로 놓고 다져야만 했던 것이다. 그것은 지반을 단단하게 하면서도 물 빠짐을 고려한 것이었다. 지방공사가 끝나자 설계도가 그려졌다. 남북으로 1.3km, 동서로 1.5km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피라미드형 구조. 여기엔 폭 200m에 달하는 해자가 사방에 둘러졌다. 이것이 앙리 무어가 말했던 그리스나 로마의 건축물보다 웅장하다던 앙코르와트 건축의 시작이었다. 그렇다면 이 많은 돌들은 어디에서 가져왔던 것일까? 앙코르石というのは灰色砂岩が使われているんですね。で、その産地というのは
東北、まあ、ここから北東に40キロぐらいのところにあるクレン山から来ています。シエムリップ북쪽40キロメートル、クメル인들이성지로여겼던그곳쿨렌산。쿨렌산은길이가35キロメートル에달하는거대한사암질의대지다。양질의석재를구하자면사원의건설자들은이곳을찾을수밖에없었다。どこかというと、まあ鉄の棒があって先端を尖らせたようなもので、石の上から見たようなサイズに溝を切っていきます。そして最後に側面から堆積岩ですので、こう層理があって、そこは割れやすいので、まあ、そこにまあくさびを入れたり、場合によってはかなり思いっきりポーンと数人の人が同時に叩くことによって、まあ、叩き割るということですが、まあ、そうやって取ってると思います。돌을캐내는데는수천명의사람들이동원됐을것이다。실제오늘날에도이곳채석장에서는한사람이새꽃챙이를이용해열흘이상작업해야1톤짜리돌한개의포물을파낼수있다고한다。홈이파지면그사이에돌이나나무쐐기를박아분리해냈다。이렇게수천명이채석할수있는양은하루에고작 3,400 개。앙코르와트에사용된돌은크메르에서가장질좋은사암60만개정도였다。그렇다면그들은어떻게그거친석재를이토록정교하게다듬어낼수있었던것일까。qui consiste donc à lever les pierres légèrement et on a deux ouvriers qui font en fait qui font glisser la pierre pour la faire frotter avec la pierre qui est en dessous donc c'est un système de rodage pour pouvoir créer en fait des pierres extrêmement lisses。바연사원의부조에는당시의석재가공과정이비교적상세하게나와있다。우선지렛대를이용해거친돌을들어올린다。그리고이돌을움직이며아랫돌과마찰시킨다。이렇게수천번반복하면면도칼로잘라낸것처럼반듯해지는것이다。하지만여기에사용된석재가쿨렌산어느채석장에서왔는지는미스터리다。이에대해일본와세다대학연구팀은대자율조사를통해흥미로운사실을알아냈다。대자율조사란암석에들어있는자성의함량을통해그생성시기와지질학적분포를알아내는방법이다。我々が対磁率という岩石に磁性があって、まあ、磁石にくっつく性質だと思っていただきたいんですけども、そういったものを測定することによって、まあ、大きく時期によって7つ石切り場が変化したことが分かっています。ただそれぞれの石切り場がクレン山のどこにあったかはまだ残念ながら、まあ、地雷がたくさんあったりして調査進んでないんですが、少なくとも、まあ、昔フランスの極東学院が調査をしていてクレン山にかなりの数の石切り場があることは分かっています。대자율조사결과앙코르지역에있는30개대표적사원들의석재는쿨렌산에있는7개채석장그룹에서가져온것으로밝혀졌다。앙코르와트의경우대체로대자율평면도가3점대로고른데오직한군데가 2.22 으로나온것은후대에보수된부분이기때문이다。이처럼균일한대자율결과가나왔다는것은앙코르와트건축에서사용된석재가한채석장에서왔다는것을의미한다。더욱난공사는이제부터였다。이들은코끼리의힘을동원하기도했으며석재에나무쐐기를박아밀고끄는방법으로원하는목적지까지운반했다。수로도이용됐다。동남아시아에서흔히자생하는대나무로뗏목을만들고그위에돌을얹은다음돌을젓거나미는방법으로운반했던것이다。그렇게 40km 작은수로를통과한뗏목은자연호수인톤레삽을지나앙코르로연결된인공수로를이용수십일에달하는여정끝에건설지에도착할수있었다。전문가들은앙코르와트건설에
매일 2만 명 이상의 인부가 동원됐을 것으로 추정한다. 이보다 규모가 작은 인도 타지마할의 경우도 매일 2만 명이 동원됐다는 기록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앙코르와트 건설은 뜻밖의 난관에 부딪힌다. 어렵게 쌓아올린 석재가 자꾸만 무너져 내렸던 것이다. 기괴화된 오늘날에는 20층 높이의 건물을 짓기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문명의 도움도 없이 이 높이를 건축한다는 것은, 그것도 순전히 무거운 돌로만 짓는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도전이었을 겁니다. 때문에 사고도 거의 재앙 수준이었죠. 왜 이 건축물은 자꾸만 흔들리고 무너졌던 것일까요? 오랫동안 고민하던 기술자들은 드디어 그 원인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해결해내죠. 사원을 둘러싸고 있는 물길, 바로 해자입니다. There's a relation between the movement of the water table and, of course, the movement of the building. When the building is moving up, the water table is rising, the joints open. When it's sinking, the joints close. 앙코르와트는 200m 폭의 해자로 둘러싸여 있다. 이를 두고 오랫동안 사람들은 이것이 종교적 의미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여기엔 건축적으로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다. 늪진 가닥에 비가 오면 집안에 스며든 물이 건축물을 밀어올린다. 그러다 건기철에 물이 빠지면 붕괴되고 만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뿐이었다. 해자를 통해 주변의 수위를 안정시키는 것. 앙코르와트는 물 위에 뜬 건축물이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토록 거대한 석조 건축물을, 그것도 늪지 위에 어떻게 건설할 수 있었을까? We have an artificial mountain, and we are sitting on the first floor. Yeah, they built a case from stone, and then they filled with sands and densified very much, and then the next case, and so step by step, they got the mountain, and we can see inside there's sand, then there's laterite, which is this specific brownish stone in tropic countries, and then outside there's the sandstone. 앙코르와트 중앙탑의 높이는 65m. 건설자들은 그러나 수톤 무게의 석재를 어떻게 올릴지 알고 있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건축물이 밑에서부터가 아닌 위로부터 쌓아 내려왔다는 것이다. 먼저 중앙탑을 세우고 주변 탑을 쌓은 다음 아래쪽 회랑과 벽을 완성했다는 점이다. 또한 큰 기둥의 경우엔 7톤이 넘는 것도 있는데, 이 같은 기둥 1532개를 세우는 데에도 그들만의 기술이 있었다. 정글의 늪지 이외에 앙코르와트는 순전히 돌로만 지어졌습니다. 돌의 무게는 작게는 수백 킬로그램에서 크게는 수톤에 달하기도 했죠. 이런 크고 무거운 돌을 이렇게 높은 곳까지 옮겨 쌓기 위해서 흙으로 경사면을 만들어 이용했습니다. 돌이 세워지면 흙을 파내는 것이죠. 탑이 드러나고 긴 회랑, 수많은 크고 작은 방들, 마치 마술 같죠. 이런 정교하고 복잡한 건축물이 과학적 도구 없이
흙을 이용해 만들어졌다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많은 건축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었는지를 상상하게 합니다. 그들은 앙리 무어가 말했듯이 그리스나 로마의 건축가의 버금가는 지상 최고의 건축가들이었습니다. 이 정도 완성하는 데만도 많은 시간과 노동력을 필요로 했을 것이다. 하지만 앙코르와트 건설자들에게 이것은 또 다른 시작에 불과했다. 과거 인도로부터 힌두교를 받아들인 크메르는 이를 자신들의 토착 신앙인 물의 정령과 결합시켰다. 그 대표적인 것이 압사라춤. 물 위에서 태어나다란 의미를 갖고 있는 압사라는 흔히 천상의 무위, 춤추는 선녀로 불린다. 힌두 성전엔 태초에 신들이 천지를 창조하면서 약 6억 명의 압사라들이 탄생했다고 한다. 크메르인들은 이 압사라를 자신들이 숭배했던 물의 정령인 뱀과 결합, 독특한 춤 사이를 만들어냈다. 때문에 신을 보좌하고 즐거움을 줘야 될 압사라들이 신전에 새겨지는 것은 너무도 당연했다. 은은하게 드러난 옷의 주름과 허리 장식과 손의 동작, 높게 올려진 화관. 지금도 앙코르와트 벽면엔 1850채의 압사라들이 부조돼 있다. 이곳이 지상에 건설된 신의 궁전이라는 의미다. 이처럼 앙코르와트를 장식하는 데는 많은 예술가들이 동원됐을 것이다. 이들은 외벽과 기둥, 창문에 매우 정교한 작품들을 새겨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최고로 심혈을 기울인 곳이 있었다. 앙코르와트 사방을 두른 회랑. 전체 둘레 800m에 달하는 이 거대한 석벽 회랑에 힌두 신앙의 대서사시를 새기는 일이었다. 석공들은 너른 사암 석벽을 일렬로 연결시킨 다음 표면을 고르게 하기 위해 한 뼘 이상을 파내야 했고 구조를 새길 벽면까지 또 그만큼의 깊이를 더 파내야 했다. 다행이라면 여기에 사용된 사암이 화강암이나 대리석보다 입자가 더 곱고 무르다는 점. 그리하여 예술가들은 이 사암 벽에 놀랍도록 사실적인 인물상과 풍경, 원근감까지 표현해냈다. 신의 궁전을 완성하는 데는 최고의 예술가들이 총동원됐습니다. 그리하여 시바의 상징인 링가, 압사라, 비슈누 등 수많은 조각품들로 채워졌죠. 지금은 세월과 함께 빛이 바랬지만 당시만 해도 앙코르와트는 세계 최대 규모의 건축물이었습니다. 건축 규모뿐만 아니라 예술성에 있어서도 단연 최고라 할 수 있었죠. 그렇다면 건축 당시,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900년 전 앙코르와트의 모습은 과연 어땠을까요? 지금까지 앙코르와트 건설 당시의 실제 모습은
완전히 미스터리였다. On peut imaginer donc que ce globalement l'ambiance de ces monuments devait vraisemblablement être plutôt dans les tons blancs hein. Mais par contre l'endroit où vous avez de la sculpture qui était aussi recouvert d'enduit devait probablement recevoir de la polychromie, c'est-à-dire de la peinture. Alors pour ce qui est de la couleur, à l'heure actuelle, ce qui nous est parvenu, c'est essentiellement dans les ocres, dans les rouges, parce que c'est de la peinture, c'est de la polychromie qui est à base d'oxyde de fer, donc ça reste très longtemps dans le temps. Par contre, les bleus, les jaunes, les verts ont disparu. 난간의 기둥과 외벽은 흰색에 가까웠을 것이다. 우리는 We also know from a very late inscription from Angkor Wat, which is off to the south of and outside the walls of Angkor Thom, that a late ruler has made a statement that he regilded the towers of Angkor Wat. So you can expect, I think, that most of these really big temples were incredibly gorgeous, impressive monuments. There's lots of plaster, for instance, on the towers of Angkor Wat, which is obviously what you have to have if you're going to put some kind of gold. 이것이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세계 최초로 복원해본 앙코르와트 과거의 모습이다. 흰색 회벽에 금빛으로 빛나는 린텔과 탑신. 탑신 꼭대기에 장식된 삼지창 모양의 장식과 배너. 그랬다. 무려 37년에 걸친 대공사 끝에 수리아 바르만 2세는 이곳을 찾았을 것이고 마침내 신의 궁전을 완성했다는 깊은 감회에 젖었을 것이다. 지금은 흔적만 남았지만 내부 역시 석벽을 가리는 나무들이 덧대 있었고 각종 문양이 장식돼 있었다. 방과 방 사이는 연꽃 무늬가 새겨진 문을 통해 오가게 되어 있었다. 그리고 서쪽 문을 통과 회랑에 들어서면 한쪽으로는 길게 연결된 벽과 연꽃 문양의 천정이 이어져 있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건설자인 수리아 바르만 2세를 감동시킨 것은 800m 길이로 사면에 새겨진 회랑의 부조였을 것이다. 출입구인 서쪽 회랑에서 처음 접할 수 있는 이것은 힌두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전투 장면이다. 이는 수리아 바르만 2세 자신이 권력을 잡고 주변을 평정해가는 과정을 상징한다. 모퉁이를 돌아 남쪽에 이르면 무려 80m에 달하는 왕의 행렬이 맞이한다. 힌두 신들의 왕인 비슈누처럼 수리아 바르만 2세 역시 타락한 세상을 평정하고 세상의 구원자로 나선다는 의미. 뱀의 몸뚱이를 들고 선신과 악신 108체가 줄다리기를 하는 장면도 있다. 이 과정을 통해 선신이 승리하고 압사라와 같은 수많은 창조물이 탄생했다는 신화를 담고 있다. 북쪽 벽에 새겨진 것은 악신과 선신들의 전투 장면. 이 전투에서 선신인 비슈누가 승리하게 되는데 이는 내정을 확립한 다음 주변국을 물리쳐 세상의 질서를 세우겠다는 수리아 바르만의 신념과 다르지 않다.
making was partly gilded. We can see some of the gildings on the relief with Suryavarman II on the gallery with the heaven and hells. When the horses go up, they are gilded partly. 지금도 수리아바르만 2세의 부조에는 금도금의 흔적들이 발견된다. 물론 외벽을 장식한 앞사라에서도 붉은색을 덧칠한 흔적들이 있다. 과거 이곳의 부조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이 화려했을 것이다. 앙코르와트 2층 정중앙. 십자회랑이라 불리는 이 기둥 사이를 지나면 왕이나 브라만들이 신을 위해 제사를 지내기 전 몸을 정화시키던 우물이 나온다. 그리고 그 옆에 기둥과 천정 역시 색이 바랬지만 과거에 화려한 색으로 장식됐다는 흔적이 뚜렷하다. 十字回廊の真ん中の部分では5層の構造で白、赤、白、赤、白という5層のものになってますね。おそらく白というのは下地で、その上に 赤い 顔料を 塗る, そしてまた次の時代に下地を塗って赤い顔料で、なぜか分かります。最後にまたこう白いものを塗っていて、今現在ピンク色に見えるんですが、そういった5層の構造になっています。 드디어 3층이다. 크메르인들이 천상의 궁전이라 여겼던 메루산의 중심. 이곳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65m에 달한다. 중앙탑에 오르는 계단은 사방에 모두 12개. 왜 이토록 많은 계단을 설치했을까? Au Bas-Poin, les problèmes de stabilité du massif central ont imposé la construction de 4 escaliers supplémentaires dans les angles, ce qui n'existait auparavant pas du tout. Et en fait, ce principe-là, qui résulte d'un défaut de construction initiale sur le Bas-Poin, a été transcendé en Corvate et a été intégré dans le projet d'origine. Et ça a donné forme à une sorte de nouvelle architecture qui est assez particulière. 중앙통로 쪽 계단을 제외한 나머지는 사람이 오르내리기엔 너무 가파르다. 이들 계단들은 실용적 용도보다 무거운 탑을 지탱하기 위해 만들어진 건축공학적 용도였던 것이다. 대양을 뜻하는 해자와 산맥을 의미하는 주변 탑, 신이 거주하는 메루산을 상징하는 중앙탑, 이를 통해 백성과 신하 모두를 아우르는 정치적 만다라를 실천하고 싶었던 수리아바르만 2세의 걸작 앙코르와트. 그리하여 가장 높은 이곳에 수리아바르만 2세는 자신이 신봉했던 비슈누 신을 안치했다. 12세기 중앙탑이 완성되고 건설자인 수리아바르만 2세가 찾았을 때 이곳엔 금빛 찬란한 4m 크기의 비슈누상이 있었을 것이다. 수리아바르만 2세에게 비슈누는 모든 힌두 신들의 왕이었고 앙코르와트는 그 비슈누가 거주하는 천상의 궁전이었다. 앙코르와트는 책상 위에 놓고 보면 이 하나의 작은 조각품처럼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한 변의 길이가 가로 1.3km, 세로 1.5km에 달한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것은 그리스의 파르테논 신전보다 로마의 콜로세움보다 몇 배나 큰 규모입니다. 이런 위대한 건축물이 당시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캄보디아의 정글에 세워졌다는 것만으로도 불가사의에 속합니다. 이것은 모두
신권으로 나라를 다스리고자 했던 한 젊은이의 열망으로 시작된 것이었죠. 그러나 수리아 바르만 2세가 세운 이 위대한 건축물은 그의 사후 커다란 위기에 빠지고 맙니다. 건축왕이자 크메르의 국토를 30만 평방킬로미터로 넓힌 정복자였으며 스스로 비슈누의 화신을 자처했던 왕. 그는 훗날 이곳에 묻혔으며 파라마 비슈누 로카란 칭호를 받는다. 위대한 비슈누의 세상이라는 의미였다. 그의 사후 영원히 번성할 것 같던 크메르는 다시 권력 다툼에 의한 혼란과 주변국의 침략으로 이어지고 쇠락의 길을 걷는다. 그리하여 정글 속에 묻혀 지낸 지 수백 년, 1860년이 돼서야 프랑스의 박물학자 앙리 무오에 의해 외부 세계의 존재가 알려지게 된 것이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보는 앙코르와트다.